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 진리인 것을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의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곱죠? 예. 예, 이제 오늘은 그 공룡과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가,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라기 공원 보셨습니까? 아직도 안 보신 분? 무슨 혹시 소신이 있나요? 예. 주라기 공원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영화이죠. 흥미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살아있는 공룡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공룡은 영어로 다이노소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이노라는 말이 무섭도록 크다 이런 뜻이고, 사우루스는 도마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공룡이 다 도마뱀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한 건데, 공룡이 무슨 어떤 특정한 동물 한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룡 무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룡 화석 전시실인데 아주 다양한 공룡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한두 번 정도 갔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룡 이름 아는 거 있으십니까? 티라노사우루스, 또 알로사우루스, 또 랩터, 또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어른들은 별로 공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아이들, 특히 그 사내 아이들은 한때 공룡 이름 줄줄줄줄 외우면서 공룡에 아주 집중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공룡에 대해서 이제 뭘 물어보면 뭐 사실 뭐 대답할 말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그 공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 이름 몇 가지 좀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여러분 등에 무슨 빈대떡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공룡, 이게 이제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긴 공룡, 이런 종류가 이제 디플로도커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뿔이 요 세 개에 달린 것 같은 요런 거 있죠? 요걸 이제 트리케라톱스라고 얘기합니다. 트리라는 말이 요거 셋이란 뜻이죠? 트라이앵글 뭐 이랬듯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얘는 이제 주라기 공원에 보면 아주 난폭한 공룡으로 나오는데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좀 작고 그런 건데 얘가 이제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자, 그럼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무 정신없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이게 스테고사우루스. 그 다음에 목이 긴 거? 예, 그냥 아무 정말 생각 없이 들으셨군요. 예, 디플로도커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예,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알로사우루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알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똥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 이제 공룡은 종류가 참 다양하고요. 이건 이제 공룡 알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오려다가 화석이 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공룡들 모아놓은 거 보시면은 공룡 알들 상당히 크죠. 예, 이거 보세요. 이건 아주 큽니다. 예, 이런 거 하나 삶아서 도시락 싸갖고 가면 대여섯 명에서 퍼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공룡 발자국들 화석으로 남은 건데요. 예,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이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된 건데 이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예.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나요? 예,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공룡 발자국 100개 이상 발견되는 지역이 7군데 정도 이상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경남 고성에서 발견된 그 바닷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인데요. 어디 가시다가 이런 거 보시거든 누가 파놨나 이러지 마시고요. 공룡 발자국인 줄 알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밟히면 인생 끝납니다. 하여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공룡 발자국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이건 이제 공룡 화석 그 자체가 그냥 발견된 그런 상황인데요. 공룡 화석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 꽤 비쌉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여기저기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두 마리 공룡이 마치 싸우다가 죽은 듯한 모습으로 발견된 건데요. 남부 몽골 지방에서 발견된 건데 일본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요 왼쪽 공룡이 벨로시랩터고 오른쪽 공룡이 프로토세라톱스라는 공룡인데 벨로시랩터가 프로토세라톱스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 참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런 장면으로 화석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갑자기 파묻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얘가 앞다리 딱 물고 나서 그냥 화석이 돼버릴까 뭐 이런다고 저런 장면으로 화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자 이제 공룡 화석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이제 공룡 화석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원도 해놓고 그러는 건데 이건 미국 카네기 박물관에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공룡인데 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한 3배 정도 큽니다. 얘가 사실 이렇게 수그리고 쓰니까 3배지 뒷다리로 딱 버티고서 앞다리 쳐들고 고개까지 쳐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도대체 이 공룡이 이제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실 때 이 공룡도 만드신 거다라는 창조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도마뱀 같은 것들이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자꾸 변해가지고 이런 공룡으로 변하게 된 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진화론이죠. 이제 창조냐 진화냐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건데 창조라는 주장과 진화라는 주장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공룡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퀴즈를 드립니다. 이런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대에 함께 사는 겁니까?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겁니까? 예. 자 이제 양쪽 주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의하면 이 공룡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이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 중생대는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쯤 시작이 돼가지고 6,500만 년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 바로 이 중생대가 공룡의 시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생대. 그래서 이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완전히 멸종했고 이제 그 후에 지금 현재로부터 한 100만 년 전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로부터 점점점 변해온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공룡과 1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인류의 조상은 서로 몇 년 동안이나 못 만나는 겁니까? 시간적으로? 6천만 년 이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화론에서는요. 신생대에 살았던 공룡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하여튼 공룡은 무조건 중생대거든요. 어쨌든 이제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과 사람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 지구 역사 속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진화론의 기본 주장입니다. 그 반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공룡 화석 이렇게 전시해놓고 그 밑에 설명에는 항상 1억 년, 2억 년 뭐 이런 식의 연대가 매겨져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이제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주장에 의하면, 공룡과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함께 살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룡은 몇째 날 창조됐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순서에 대해서 잠깐 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6일 동안 창조한 순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출석교회 명예를 걸고 또는 출신 주일학교 명예를 걸고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 둘째 날? 예, 뭐 해, 달. 뭐. 자 셋째 날? 예, 뭐 둘째 날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셋째 날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성경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6일 동안 창조된 거를요,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대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요? 예,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물인데, 물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둘째 날의 주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셋째 날은 예,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한쪽으로 물러가고 땅이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륙과 바다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있던 땅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건 뭘까요? 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 자, 넷째 날은 그럼 뭘 창조하셨을까요? 예, 그게 이제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근데 이제 해나 달이나 다 별의 일종이니까 별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다시 확인.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그 위에 식물, 예, 넷째 날 해, 달, 별, 예,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자, 옆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사실 그 6일 동안 창조된 거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더듬더듬 하시지만 내일만 돼도 벌써 희미한 옛 추억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6일 동안 창조된 걸 그 일일이 다 외우려니까는 안 되는 겁니다. 맨날 헷갈리고. 6일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앞에 3일만 외우면 뒤에 3일은 자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뭔가 앞에 3일하고 뒤에 3일이 심히 닮았죠? 패턴이.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뭔가 예,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위, 아래, 물을 나누시고, 위, 아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 위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창세기가 무슨 허술한 신화 같아도, 이 신화가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3일만 딱 외워두면 뒤에 3일은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외우면 된 거예요? 딱 세 글자입니다. 빛, 물, 땅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예, 물론 이제 그 빛하고 이 빛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려드려봤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헷갈려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그 위에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나면 그럼 공룡은 몇째 날 창조된 거예요? 여섯째 날. 그것도 누구하고 함께? 사람과 함께. 그래서 공룡과 사람은
같은 날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룡과 사람은 제조 연월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룡은 유통 과정 중에 멸종한 거고, 그럼 인간은 유통 과정 중에 심히 변질된 제품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변질됐죠. 근데 여러분, 그 변질된 제품은 교환해 줄까요? 아니, 좋은 회사에서는 교환해 줍니다. 근데 인간은 제조회사가 하늘이기 때문에 워낙 신용이 있는 회사라 인간은 나중에 다 교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아주 좋은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저의 이런 칙칙한 모습을 찾으시면 저를 못 만나실 겁니다. 제가 아주 멋있게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공룡과 인간이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다는 거고, 성경에 의하면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이제 증거가 이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룡과 사람 같은 시대를 살았느냐,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그랜드 캐니언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던 건데요. 그 공룡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공룡과 그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 증거도 없이 뭔가를 믿으려면 참 믿기가 힘듭니다. 아까 그 진화론에서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런지,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인류의 기원 이야기할 때 이 남미의 페루에 잉카 문명이 있었고, 그 잉카인들이 남겨놓은 두개골 중에 이런 희한한 두개골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아예 구별하기 위해서 저같이 머리 모양을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희한한 머리뼈도 남겨놓은 저 사람들이 돌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돌에 이게 그림들을 잔뜩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 잉카 사람들의 무덤이나 이런 곳에 부장품 형태로 들어있던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잉카인의 후예죠. 그러니까 페루 사람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1,000개 이상이나 이런 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미국의 지질학자인 논 패튼 박사가 이제 이분을 찾아가서 그 돌들을 다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태양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은 동물 한 마리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잉카 사람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데, 이 머리에 꼬맨 자국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튜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술 도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수술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잉칸들이 뇌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심장 수술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을 막 연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오른쪽은 잉카 사람들이고 왼쪽은 동물인데, 그 잉카 사람들은 손에 무슨 무기를 들고 이 동물과 좀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요 동물이 뭡니까? 공룡이죠? 무슨 공룡? 무슨 공룡? 예, 여러분,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동통한 공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룡 화석 발굴하는 장면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룡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줄로 그렇게 배웠는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은 공룡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머리에 뿔 달린 공룡 기억나시죠? 예, 트리케라톱스예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것은 알로사우루스고, 근데 이 트리케라톱스 위에 잉카 사람이 올라타고 있어요. 손에 무슨 손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런데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탄 걸까요? 아니면 얘를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그림을 잘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죠. 그렇죠? 그럼 놀랍게도 트리케라톱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는 목이 긴 공룡, 디플로도커스하고 잉카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죠? 진화론만 배웠던 우리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룡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지식으로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이 1800년대 이후예요.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쯤 스페인에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인데 거기에 공룡과 함께 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그 공룡에 관한 지식이 과거로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잉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공룡과 함께 살면서 저런 그림들을 그려서 남겨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교육에 대한 그 교육으로 인한 선입견만 없다면, 이 그림들을 봤다면, 아, 저런 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들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뭐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공룡 모형들도 이렇게 남겨놨어요. 오리주둥이 공룡, 트리케라톱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밑에 이제 나스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나스카라는 지역이 여기가 아주 사막지대입니다. 여기 이제 농가밭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인데,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그 아주 유명한 하늘에서만 보아야 보이는 그 큰 그림을 남겨놓은 건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고대의 불가사의 뭐 이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남겨놨는데, 100m가 넘는 그림들을.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AD 700년경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쯤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이런 천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물로 남아있는데, 근데 그 천 조각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공룡 종류가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중미의 멕시코의 아캄바로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점토를 구워서 만들어 놓은 모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잉카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전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쯤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점토로 사람 모형도 만들어 놨지만 동물 모형들을 남겨 놓았는데요. 전형적인 공룡들 모습이에요. 고대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점토 모형이 한 3만 점 이상 이제 발굴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동물 모형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 동물 모형들을 또 여기 아까 그 돈 패튼 박사가 가서 여기 보관돼 있는 것에 사진을 찍어갖고 또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전형적인 공룡들 모습이에요. 공룡 모습이죠? 여러분, 이건 초딩 작품이 아닙니다. 공룡하고 씨름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숨 막혀. 내 손, 내 손. 뭐 이러고 있고요. 아주 친숙하게 함께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건 뭐 용 비슷하죠?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모형으로 남겨놨는데, 날개 달린 그 익룡. 그 람퍼링커스 종류의 그런 것들도 모형으로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공룡 모형이 얼마나 사실적이냐면, 여러분,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쳐들고 살았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1800년대 이거 처음 화석들을 발굴했을 때는 꼬리를 쭉 쳐지게
상상도를 잘못 그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얘가 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캄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구아노돈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 부분의 이 모양이 아주 서로 비슷하죠? 그죠? 이구아노돈.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안킬로소우루스라든지 브론토소우루스 종류들도 생생하게 그 모습대로 남겨놨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공룡 그 박물관에 가면 이게 막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었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증거들을 볼 때 공룡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이 남겨놓은 그 벽화에도,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 근처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공룡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에드몬토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종류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또 다른 그 아나사지 그 폐허에 가면, 그 유타주 쪽에, 거기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벽화인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 왼쪽에 요 여기 요쪽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 여기 사람 보이시죠? 근데 여기 그 타원으로 된 요 안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입니다. 갑자기 보이시죠? 여러분 요 형태가 보이십니까? 여기 머리 부분이고 여기 꼬리 부분이죠. 그렇죠? 그 밖에 이제 그 이 칼이나 이런 유물에도 공룡이 이렇게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천 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죠. 지금 이제 이라크 그쪽 지역. 그쪽 지역에서 발견된 이제 유물인데 원통형 도장입니다. 도장. 근데 그 도장 표면에 새겨져 있는 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전형적인 아파토사우루스 종류의 동물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나일강의 풍경을 그린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예, 이집트 출신의 작가가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쪽에서 활동하면서 나일강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악어도 여기 그려져 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나일강 유역의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요 위쪽 부분에,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공룡을 이집트 사람들이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룡 이름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예 모자이크에 크로코딜로 파르달리스 이래서 의미가 이제 악어 표범 이런 식으로 불렀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룡이 멸종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당시쯤에도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놀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고대 로마 모자이크의 또 다른 벽화에도 보면은 타니스트로페우스 종류의 어떤 목이 긴 공룡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그 왕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인데 그 갑옷 겨드랑이 받침대라인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좀 이상한 형태의 동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네 발 달린 공룡, 사우로포드 다이노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공룡일 거라고 추정되는 동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동굴 벽화에도 브론토사우루스와 같은 종류의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카리아 지방에서 발견된 BC 530년경 화병입니다. 근데 그 표면에 그려져 있는 이 동물을 보시면은 어룡 종류인데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룡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화석으로 발견될 때는 이게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 어룡 종류다 이래가지고서 막 몇 천만 년 내지는 1억 년, 2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화병의 그림으로 발견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트로이의 괴물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런 밑에 쪽에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쪼록 그려져 있는데, 새 종류들이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동물. 요동물 보시면은 머리에 무슨 장식 같은 거 달린 동물이거든요. 근데 보통 공룡 종류 중에 이 머리에 이렇게 장식이 달린 것 중에 이제 하드로사우루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동물을 그려놓은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그림에도 머리에 장식이 달린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공룡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었던 문인데,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건데, 1800년대에 이제 독일 사람이 발굴을 해갖고, 이게 독일 뮌헨 박물관에 이제 이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동물이 네 발 달린 공룡 종류일 거라고 추정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독일 소책자의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익룡들이 날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공룡에 관한 지식은 19세기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프테로사우루스라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거대한 익룡입니다. 근데 그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이라고 하는 초식동물을 그 낚아채고 있는 장면이 이집트 도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장은 BC 1300년에서 1150년경 유물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로 볼 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대의 도장에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을 사냥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모켈레 무벤베라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렇게 부르는 어떤 동물이거든요. 그 동물의 모형일 거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그 금속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발견된 건데, 이제 실제 존재하는 동물의 모형을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얘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처음 보는 동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켈레 무벤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퀸즐랜드의 쿠쿠얄란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화가가.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야루라고 부르는 동물인데, 이제 물에 사는 동물이죠. 근데 이제 그려놓고 나면은 이 플레시오사우루스 종류의 어룡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동물 이렇게 목뼈와 등뼈가 쭉 연결돼서 보이죠. 그리고 식도하고 그 다음에 위장이 보이고, 그 위장 속에 지금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하여튼 이런 스타일로 그려놨어요, 그림을. 원주민들의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걸로 보아서 아마 이제 이 야루라고 하는 이 동물이 원주민 하나를 삼켜서 이제 먹었는데, 아마 이 원주민들이 이 야루를 다시 잡아가지고 해부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하여튼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티라노사우루스 아까 이제 봤었죠?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가 자동차나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밤에 늦게 가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잡아먹혔어. 뭐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주 전형적인 중생대 공룡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1990년대에,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죠? 미국에서 그 공룡 연구하는 학자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다리뼈를 조사를 하다가, 다리뼈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조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생체 조직이 발견된 거예요. 티슈가, 이 근육 섬유 조직 있죠? 그게 발견된 건데, 여러분 그 뼈는 무기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막 수천만 년 보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살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살이나 근육 같은 것들은 결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분해가 일어납니다. 죽고 나면.
그럼 여러분 이 공룡이 정말 수천만 년 전에 죽은 거라면 그 생체 조직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보면 탄성이 있는 그냥 뼈나 이런 게 아니라 생체 조직이에요. 그게 남아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공룡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혈구 흔적도 발견되고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걸 볼 때 이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속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룡이 막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게 진화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스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아니라 뼈가. 그래서 얼마나 싱싱한지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해석은 쉬울수록 좋습니다. 싱싱하기를 어제 죽은 개뼈다구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라스카나 이런 지역에서 공룡 뼈를 발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1980년대 그게 너무 신선해가지고 물소뼈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론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 공룡뼈가 이렇게 신선하게 발견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뿔 달린 공룡, 오리지둥이 공룡, 작은 육식 공룡의 뼈라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왔다는 다양하고 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저런 것들을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자료들을 다 확인하려면 전 세계를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는 바람에 지구 한쪽에서 저런 자료들을 올려놓으면 여기서 다 검색을 해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거가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진화론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맞죠?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증거들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실물 증거들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했다. 그럼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서 와 되게 우기더라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직접 증거들을 다 이제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실물 증거들 말고도 이제 기록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다 보면은 공룡이라고 여겨질 만한 동물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의 기록에도 괴물에 관한 기록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흔적들도 이제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람포링커스라고 여겨지는 날아다니는 익룡에 관한 기록이 고대 그리스 탐험가인 헤로도토스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 다음에 인도 지리학자 스트라보 이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이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아프리카 내륙에는 공룡과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룡 화석 연대 측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그, 아크로켄토사우루스라든지 알로사우루스 종류의 공룡들의 화석을, 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대 측정을 한 결과인데요. 소위 그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나 이런 속에 남아있는 탄소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건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런 공룡들에 대해서 연대 측정을 해보았더니 3만 년, 2만 년, 만 년 이 정도의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연대 측정을 하면 저게 막 수천만 년, 1억 년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 공룡 뼈속에 들어있는 탄소 동위원소 측정을 해봤더니 몇만 년 정도의 범위의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탄소 중에 그 보통의 탄소는 원자량이 12거든요. 그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래가지고서 근데 이 탄소 동위원소는 원자량이 14예요. 그래서 중성자가 2개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얘는 기존의 탄소가 변해서 된 탄소가 아니고 얘는 출신 성분이 원래 질소예요. 질소가 어느 날 핵가닥 해갖고 이제 탄소인 척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질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탄소 동위원소인 그 동위원소는 질소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이제 그걸 이제 보통 반감기라 그러거든요. 반감기가 뭐냐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반감기가 한 5천 년 정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소 동위원소가 처음에 뭐 100%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5천 년 지나면 50%만 남고 그 다음에 만 년 정도 지나면 4분의 1 남고 또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년만 지나면 탄소 동위원소는 아주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로부터 수천만 년 전에 공룡이 죽었다면 그 뼈 속에 탄소 동위원소가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몇만 년 이내에 제로가 돼버리죠. 그럼 오늘날 발견되는 공룡의 뼈 속에는 탄소 동위원소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화론의 이 주장이 맞다면 탄소 동위원소는 공룡 뼈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 표는 뭐냐면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몇만 년이라는 연대가 나왔다는 것은 그 뼈 속에 탄소 동위원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공룡 뼈 속에 탄소 동위원소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맞죠? 적어도 수만 년 이내에 이 공룡들이 죽었다는 결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룡 뼈 속에서 탄소 동위원소가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진화론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룡의 뼈를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다가 편지와 함께 보낸 거예요. 이 뼈의 연대를 좀 측정해 달라고. 근데 그 편지에 이게 공룡의 뼈라는 얘기를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에 그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 길 가다가 사람들 붙잡아 놓고서 먹어보고 어느 게 맛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때 눈 가리고 먹게 하죠. 그 눈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눈 뜨고 하면은 선입견이 생길까 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눈 가리고서 이제 선입견 없이 판단하는 걸. 근데 이제 바로 이 공룡 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공룡 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연구하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무슨 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석해달라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와 같은 비슷한 결과가 온 거예요. 만년 내외 뭐 이 정도의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속에 산소 동위원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보낸 뼈가 공룡 뼈지롱 뭐 이러면서 뭐 물론 그렇게 얄밉게 보내지는 않고 우리가 사실 보낸 것은 공룡 뼈였다 이래서 다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또 답장이 오기를 아 우리가 지난번에 실수한 것 같다. 그 뼈 다시 좀 보내달라 뭐 이런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공룡이 멸종된 지 몇 천만 년 됐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이론입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번에 언뜻 그 인류 기원 얘기를 알려드렸지만 공룡 화석 발견된 퇴적층 속에서 사람 뼈가 함께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10명의 뼈가. 여러분 미국 유타주에 가면은 공룡 화석이 잔뜩 발견된 이 지역에
화석을 잔뜩 해내고 난 다음에 이쪽 경사면에 지붕을 씌워서 남아있는 공룡뼈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공룡 화석이 잔뜩 발견된 것과 같은 퇴적층 지대인데 약간 지역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전형적인 중생대 퇴적층으로 분류되는 퇴적층 지대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 있는 여기 사람 보이시죠? 여기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여기. 여기에서 완벽한 사람의 뼈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10명의 뼈가.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공룡이 정말 1억 년, 2억 년 전에 사는 게 맞다면 그 속에서 이 사람 뼈가 발견됐다면 진화론을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중생대에도 살았었다라고 하든지 그것도 완벽한 현대인이. 근데 여러분 그건 진화론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람이 살던 시대에 공룡도 함께 살았다고 진화론이 수정되든지 그래야 되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생대라는 시대가 실제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중생대라는 시대는 원래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그랜드 캐년 설명드릴 때 이 그랜드 캐년의 그 주 퇴적층들이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퇴적층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 그랜드 캐년이 대홍수 때 1년 만에 쌓인 퇴적층이라면 그러면 고생대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배웠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이게 허구입니다. 빨리 출신 학교에 가서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화론 시나리오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결과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다 아니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 예,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거꾸로였었죠. 성경 창세기 신화다. 교과서가 진실이다. 이렇게 배우셨는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도 공룡이 나오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사자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동물들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성경에 공룡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1번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성경에 공룡이 나온다 하시는 분 내려주시고요. 안 나온다.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나온다는 말도 맞고 안 나온다는 말도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 번역된 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공룡 이렇게는 써있지 않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원어를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성경에도 공룡이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서 40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공룡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이야기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을 워낙 잘 믿었던 사람인데 사탄이 배가 아파갖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저놈을 복을 많이 주니까 저렇게 믿는 척하는 거지 저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그럼 네가 가서 실험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막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지루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견디면서 읽다 보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이제 정리를 딱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욥기서 그 보면은 좀 뒷부분이 좀 이상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우리 생각에는 욥에게 I am sorry 뭐 이러셔야 돼요. 맞죠? 왜냐면 사실 욥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가 좀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자마자 뭐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뭐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창조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욥의 반응도 또 신통해요. 우리 같으면 막 불만이 가득해 있을 텐데 아 욥이 그냥 그대로 아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납작 엎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서는 그 하여튼 큰 주제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자다라는 걸 쫙 설명하실 때 어떤 동물을 하나 얘기하시는데 40장 15절을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드디어 저 교수가 하마를 공룡의 일종이라고 우기려는가 보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하마를 공룡의 일종이라고 우기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돼 있고 아람 방언 좀 함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마로 번역된 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베헤모스입니다. 이 베헤모스인데 저 동물이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 성경은 베헤모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해놨어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 성경들을 좀 이렇게 봤더니 대개는 베헤모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상하게 우리말 성경에는 하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독창성.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 동물에 대해서.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 하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말 성경에는 하마라고 써 있으니까 하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접니까?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뭐 여기 보세요. 16절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다. 이것만 읽으면 하마라고 우겨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마의 몸무게가 되게 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렇게 큰 나무예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기둥이나 들보를 쓰는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꼬리 치는 것이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마 꼬리 보셨습니까? 우람합니까?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꼬리가 살랑살랑 이게 하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베헤모트라는 동물은 거대한 꼬리를 가진 어떤 동물이지 하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동물 가운데 하마를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여기 으뜸이라는 표현은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 가장 거대한 동물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상에 살았던 동물 중에 가장 거대한 육지동물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중에 있습니까? 멸종된 것 중에 있습니까? 멸종된 것 중에 있죠? 그걸 우리가 부르기를 요즘 뭐라고 불러요?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태연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단강이 평소에는 물이 적지만 물이 많아지면 이 언덕에 넘쳐버리거든요. 근데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그 입까지 물이 올라와도 태연하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홍수 나서 돼지가 둥둥둥 떠내려가고 소가 둥둥 떠내려갈 때 이 베헤모트라는 동물은 그 강을 유유히 왔다 갔다 건너다닐 정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 떠내려가네. 뭐 이러면서 이제 건너다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베헤모트라는 동물은 분명히 얘는 아닙니다. 이건 뭔가 좀 번역이 좀 충분히 잘못된 거고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머리가 여기 있고 쫙 목이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이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새끼 꼬리고 예.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단순히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고 이제 미국 뉴욕에 그 센츄럴 파크이라고 하는 큰 공원 한쪽에 뉴욕 자연사박물관이 있거든요. 아메리카 자연사박물관이 거기 현관에 딱 들어가면 그 로비에 이 거대한 공룡 세 마리의 뼈대가 이런 자세로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뼈대를 다 발견한 건 아니고 일부를 발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가상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규모는 이렇게 큰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실제 이제 역사 속에 살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욥기서 40장에 나오는 그 베헤모트를
예, 하마라고 하지 말고 그냥 베흐모트라고 그대로 놓고 그 밑에 설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분명히 공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고 내가 다 만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뭐 단어 하나만 딸랑 나왔다면요 우기기 나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분명히 공룡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이제 하마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하는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떤 설명서에는요 하마 아니면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해 놓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를 그 옆에다가 대놔 봤는데 딴 건 몰라도 꼬리를 보아서는 얘도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이 거대한 꼬리를 가진 그런 공룡들의 화석들을 실제 발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공룡인데 왜 하마 저 공룡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마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이 욥기사가 쓰여진 것은 몇천 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시대마다 이 베헤모트에 대한 이해가 달랐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진화론이 갑자기 대두되면서 막 전 세계 학자들이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고 또 그런 풍조가 생기다 보니까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조차 이 베헤모트를 감히 공룡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있는 동물 중에 어떤 동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등치가 좀 큰 하마,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새로 나오는 성경 중에는 베헤모트라고 그냥 표기해놓은 성경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명에 이게 공룡의 일종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이제 성경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뭔가 점점 이제 교정되고 바로잡아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욥기서 41장, 그 다음 장이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악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악어가 아닙니다. 이 악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볼 때 리오야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는 리오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근데 저 리오야단이라는 단어가 성경 이 책마다 그 위치마다 서로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리오야단, 어떤 곳은 용, 또 어떤 곳 여기는 또 악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어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번역한 게 아니라 워낙 방대한 책이니까 서로 나누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들은 일치가 안 된 그런 경우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악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읽어보면 일단 악어는 아니고 19절하고 이제 21절을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는데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입에서 막 불을 내는 용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리오야단을 용이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용이라는 동물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았었던 동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상상으로 꾸며낸 동물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하기엔 서로 좀 거리가 멀군요. 자, 확인해 보죠. 자, 1번 용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동물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시고요. 아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동물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쪽이 좀 더 많죠? 예.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입에서 불을 뿜는 동물이 어떻게 실제 존재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상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 막 입에서 불을 내는 그런 용이라는 동물이 그것에 관한 전설이 우리 한국에서만 발견된다면 우리 조상님들께서 워낙 뻥이 심하셔서 이상한 동물들을 꾸며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만 이상한 사실은 이 용 이제 영어로는 드래곤이죠. 이 용에 관한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한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얘기는 그게 아무 사실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견될 리는 없다고 봐요.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건 용가리고요. 입에서 불을 내는 동물이 정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일단 그게 좀 의문이 드시죠. 근데 그런 동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처럼 큰 동물은 아니지만 참 신기한 그 무기를 갖고 있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하는 그 영어로 Bombardier Beetle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딱정벌레가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신기한 무기를 가진 이 딱정벌레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면 두꺼비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꽁무니에서 100도짜리 화학폭탄을 발사를 해요. 온도는 100도,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두꺼비가 헬렐레 하는 동안 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꽁무니에서 이걸 뿜어내는데 360도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뿜어내요. 정말 놀라운 무기를 가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얘가 이거 한번 뿜어내고 나면 꽁무니가 익어버리겠죠. 그럼 얘는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되겠죠. 살기는 살았다만 고생이 심하구나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쟤는 수십 번을 뿜어내도 끄떡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한 놈이다 이래가지고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뱃속에 아주 특별한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적이 나타나면 뭐 하이드로퀴논, 하이드로페록사이드 이런 이제 이런 화학 물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 연소실에서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분비가 되면은 효소가 딱 첨가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100도까지 쫙 올라가면서 압력이 확 늘어나는데 꽁무니가 타이밍을 탁 맞춰서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퍽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꽁무니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춰서 늦게 열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얘는 자살폭탄 테러 딱정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꺼비가 아이고 맛있게 익었네 이러면서 이제 먹으면 되고 근데 반대로 너무 일찍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압력이 높아지기도 전에 그냥 빠져나가야 되니까 원래 퍽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피식 하고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게 그렇게 느리게 빠져나가면 꽁무니가 또 익어버리겠죠? 근데 얘는 실수 없이 항상 정확하게 탁탁 열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동물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막 화학물질까지 컨트롤하는 이런 동물이 있다는 얘기는 입에서 불을 뿜는 동물은 오히려 더 단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체들이 이 몸에서 메탄이나 알코올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저장하고 있다가 압력을 딱 주면은 노즐을 통해서 쫙 뿜어져 나갈 때 거기다가 스파크만 탁 튕겨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기 뱀장화 같은 건 막 수만 볼트 전기 내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장치만 갖추고 있는 동물이 있다면 입에서 불을 내는 동물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술사들이 그 입에 막 불을 뿜는 그런 거 보여주는 경우 있죠. 그지만 입 안 뒤죠. 그래서 여러분 정교한 장치를 갖추기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딱정벌레는요. 이 폭격수 딱정벌레는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가 처음부터 이런 무기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런 무기가 없다가 진화로 생겨나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런 무기 없던 딱정벌레가 이런 무기를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게요 단 한,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다 실패예요. 맞죠? 그럼 쟤네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실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것은 진화에 의해서 생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해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딴 데는 몰라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단 성경에 써 있으면은 진지하게 그게 사실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당하다고 이렇게 덮어둘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와에단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아서 용과 같은 그런 동물이 실제 역사 속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네가 봤냐 이러면 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공룡들이 없죠. 그럼 멸종된 거잖아요. 그럼 공룡이 왜 멸종됐습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쉬운 대답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러시면 이제 됩니다. 여러분 그 저 여리고성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렸죠.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 학교 교육이 잘 되나 보려고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꼬마가 하나가 지나가길래 붙잡아 세워놓고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제가 안 그랬는데요.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얘는 절대로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래갖고서 부장 장로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제가 어떤 놈인지 꼭 잡아내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싶어갖고 아예 그냥 장로님들을 모아갖고 당회를 열은 거예요. 대책회의를 하려고. 당회를 열었더니 당회 열자마자 장로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 교회에서 물어주기로 했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공룡이 왜 멸종됐다고요? 예.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룡 멸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지구상 곳곳에서 공룡들이 막 집단적으로 화석으로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떼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다. 이래갖고 그렇다면 공룡이 과거에 번성했다가 어느 때 멸종했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공룡 멸종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운석 충돌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큰 운석 하나가 뻥 떨어지는 바람에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서 저 화산자가 하늘을 뒤덮고 햇빛이 땅에 닿질 못해갖고 뭐 얼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 새끼를 못 낳아서 죽었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지금 지구상에 상에 발견되는 그 수많은 공룡의 그 화석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큰 사건인 이 대홍수와 뭔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 때 이 공룡들도 예외가 없이 다 휩쓸려서 여기저기 파묻혀가지고 이제 화석으로 남은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의 그 1차적인 멸종은 대홍수와 같은 사건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성경 전체 역사하고 이제 그 공룡의 화석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맨 처음 천지 창조 때부터 대홍수 심판 때까지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대홍수 심판 때에 이 방주에 탔던 공룡과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그때 이제 방주에 타지 못했던 남아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한꺼번에 다 휩쓸려서 여기저기 이제 파묻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북극 지방은 그대로 대홍수 이후에 그냥 계속 얼어붙었다고 본다면 아까 그 알래스카 지방에서 발견된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바로 이제 그때 죽은 것들이 그냥 냉동돼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도지방이나 이런 곳은 노출된 동물들은 다 썩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파묻힌 것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화석이 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 곳곳에서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공룡의 화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홍수 때에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홍수 이후에도 지구상에 여러 차례 격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큰 규모의 격변들이 있을 때마다 파묻혀서 화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의 멸종은 어떤 이제 대홍수와 같은 그런 격변들에 의해서 이제 멸종됐다고 보는데, 근데 그 멸종 시기는 하여튼 몇 천만 년 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뼈 속에 탄소 동의 원소들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서 비교적 짧은 과거에 멸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잠깐 이제 체크했던 부분인데, 노아 방주에 공룡 실었다고요? 안 실었다고요? 예, 당연히 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큰 공룡 어떻게 실었다고요? 예, 새끼나 이런 걸 넣으면 된다 그랬죠? 예. 알은 좀 위험하다 그랬죠? 예, 알은 알 자체 암수구별이 없기 때문에 온도를 잘못 맞추면 그냥 순놈만 둘러와 버리거나 암놈만 둘러오면 멸종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끼를 이제 실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임식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공룡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쭉 해드릴 텐데요. 이제 성경 역사하고 매치해서 공룡의 역사를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 중에 이제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담의 후손들이 대홍수 때까지 인구가 쫙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룡도 역시 창조된 후에 대홍수 때까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대홍수 때 방주에 탔던 것 빼고는 다 멸종을 당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방주에 타서 이제 생존은 해요.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 70억 가까이로 불어난 거예요. 그 인구가. 공룡도 역시 방주에서 나왔다면 다시 그 숫자가 증가했겠죠. 번성해서.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증거들이 바로 홍수 이후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룡들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룡들은 중간에 다시 멸종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멸종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이 아주 빠르게 멸종해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새로 발견되는 동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 진화로 생겨나는 동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동물들이 계속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있는 동물들이 멸종해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주 빠르게 멸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은 좀 일찍 멸종하고 어떤 동물들은 조금 나중에 멸종하고 뭐 시간 차이가 서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동물들은 아무리 멸종시키려고 그래도 멸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게 뭐예요? 바퀴벌레, 쥐, 모기, 파리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부터 좀 먼저 멸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덩치가 큰 동물들과 작은 동물들 중에 어느 동물들이 먼저 멸종이 쉬워요? 큰 동물들이 쉬운 이유는 왜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좀 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동물들의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구가 불어나기 전까지는 동물들은 균형을 잘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또는 인간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하면서 아주 빠르게 멸종해가고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고래들을 멸종시킬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헤엄도 못 치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고래 보호하자는 거 안 했으면은 고래들은 벌써 다 멸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동물들의 1차적인 멸종에 관한 가장 큰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멸종해가고 있는데 동물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멸종한 동물들은 화석으로만 발견되겠죠. 더군다나 이런 체계적인 연구가 일어나면서 진화론이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화론대로 시나리오를 쫙 해놓고 났더니 공룡은 막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시나리오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화석만 발견되니까. 이제 앞뒤 상황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사자는 살아남았는데 공룡은 멸종했나요? 뭐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공룡은 살아남아있고 사자만 먼저 멸종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자를 더 신기한 동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코끼리가 지금까지 잘 아프리카에도 살고 있고 여기저기 살고 있으니까 코끼리를 공룡이라고 분류하는 사람 없죠. 근데 만약에 코끼리들이 먼저 멸종하고 화석으로만 발견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화석 발굴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 것 같습니까? 엘레판토사우루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돼지가 오늘날 흔하게 여기저기 살고 있으니까는 돼지를 공룡이라고 우기는 사람 없죠? 근데 만약에 돼지가 먼저 다 멸종하고 화석으로만 발견된다. 그럼 사람들이 그 이름 뭐라고 붙였을까요? 피그사우루스 내지는 피그노돈. 그러면 하마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린 같은 건 또 얼마나 특이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도 살아있고 동물원에 가도 좀 그래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자주 보이니까 저거를 괴상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 기린이 멸종해서 화석만 발견된다 그러면 저건 또 이름 뭐라고 붙였겠어요? 기린은 영어로 지레프니까 지레포사우루스. 그러니까 여러분 공룡이라는 무슨 특별한 동물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들 중에 먼저 멸종한 것들을 공룡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룡들, 먼저 멸종한 그 동물들을 진화론과 상업주의가 아주 특별한 상품으로 상품화를 시킨 거예요. 아주 신비한 동물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공룡만 신기한 동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이 다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양도요. 우리가 그래도 익숙하게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걸 처음 보면 이게 괴물이지 어떻게. 여러분 이게 관점을 바꿔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이 다 신기해요.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자, 그래서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공룡과 그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야, 그때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단다. 뭐 내지는 정리가 안 됐단다. 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대략 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룡과 인간은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았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 네, 함께 살았다는 증거 다 확인하셨죠? 자, 두 번째, 성경에도 공룡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없다? 예, 네, 나온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공룡의 그 집단적인 화석들이나 이런 그 1차적인 멸종은 무슨 사건과 크게 관계가 있을 거다? 대홍수와 같은 어떤 격변적인 사건과 관계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노아의 방주에 공룡 실어야 된다, 안 실어야 된다? 당연히 실었어야 되고 대홍수 이후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대홍수 이후에 공룡의 멸종은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거다? 예, 인간들의 잔인한 사육과 그리고 서식지 파괴 이런 것들이 결국 공룡들을 빠르게 멸종하게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